스토띠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인내심과 끈기가 뛰어난 성격을 지닙니다. 안정성과 보수적인 성향을 추구하며 변화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신중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수를 최소화하며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꿈을 꾸신다면 돈이 들어온다는 징조입니다. 내용을 잘 듣고 꼭 기억해두세요. 사주학적으로 소띠가 꿈을 꾸고 로또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을 상징하는 꿈은 특정한 길몽이나 상징적인 요소를 포함한 꿈으로 해석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상징물이나 상황은 개인의 운세와 연결되며 금전적 이익이나 재물운과 관련된 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소띠가 로또 당첨을 암시하는 꿈은 사주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꿈들이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됩니다. 첫째, 황소가 여유롭게 풀을 뜯는 꿈입니다. 황소는 소띠의 상징 동물로 사주학적으로 재물을 끌어오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꿈에서 황소가 풀은 초원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모습은 금전적인 안정과 큰 재물이 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큰 재물운이 열릴 수 있음을 나타내며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금색 물건을 얻거나 만지는 꿈입니다. 금은 사주에서 재물과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띠가 금으로 된 물건을 얻거나 만지는 꿈은 재물운이 강하게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큰 금전적 이익, 예를 들어 로또 당첨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꿈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셋째, 넓은 들판에서 많은 소를 이끄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소를 몰거나 이끄는 모습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소띠에게는 특히 강력한 재물운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다수의 소를 관리하거나 이끄는 장면은 금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기회를 의미하며 이는 로또와 같은 대박 운을 상징하는 길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맑은 물에서 소가 수영하는 꿈입니다. 사주학에서 물은 재물과 관련이 깊은 요소입니다. 소가 맑은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은 깨끗하고 막힘없는 재물운이 들어올 징조로 해석됩니다. 이는 금전적인 흐름이 순조롭게 이어져 큰 돈을 얻게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황금빛 소가 되는 꿈입니다. 소띠가 꿈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소로 변하는 꿈은 매우 강력한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재물과 행운이 최고조에 달할 징후를 상징하며 단순히 금전적 성공뿐 아니라 로또 1등과 같은 큰 행운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소띠에게 재물운과 관련된 매우 좋은 징조로 해석되며 꿈의 상징을 통해 자신의 운세를 파악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길몽들은 소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띠에게 특별한 숫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소띠에게 특별한 숫자는 사주학과 전통적인 음양오행 이론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띠는 12지 중에서 축에 해당하며 이는 오행에서 흙의 속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와 같은 속성을 바탕으로 소띠에게 길하고 특별한 숫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 2는 소띠에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소띠는 12지 중 두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숫자 2는 소띠의 본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숫자 2는 균형과 안정, 협동의 의미를 지니며 소띠가 가진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따라서 소띠가 숫자 2와 관련된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 5는 오행에서 흙의 속성을 가진 소띠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오행에서 토에 해당하는 숫자는 5로 이는 안정성과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소띠가 숫자 5를 활용할 경우 재물운이 상승하고 금전적인 안정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재정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숫자 5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 7은 동양에서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소띠에게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숫자로 해석됩니다. 숫자 7은 신성한 숫자로 여겨지며
특별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소띠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사업, 투자 등의 시기에 숫자 7과 관련된 선택을 하면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 숫자 8은 재물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숫자 8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소띠가 금전적 성공을 기대할 때 이 숫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재테크,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하여 숫자 8을 염두에 두는 것은 소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10은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로 소띠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적인 성취감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10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소띠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 이 숫자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소띠에게 길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중요한 결정이나 운을 강화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띠가 이러한 숫자를 활용하여 재물운과 행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물건 중 하나로 호환석 팔찌가 자주 추천됩니다. 호환석은 그 이름처럼 호랑이의 눈을 닮은 보석으로 주로 갈색과 황금빛이 섞인 독특한 광택을 지닌 광물입니다. 이 보석은 오래전부터 보호와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금전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환석은 이러한 소띠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재물운을 끌어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호환석 팔찌는 특히 금전적 보호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재물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며 금전적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환석은 결단력과 집중력을 강화시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환석 팔찌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효과도 있어 소띠가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 나설 때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금전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호환석은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강화하여 소띠가 재물운을 더욱 쉽게 발현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환석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환석 팔찌는 소띠에게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도구로서 재물운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